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외식한 길에 공원 산책도 같이 하자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엄청 밝습니다.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밝게 잘 해놨네요. 저쪽은 유료랍니다. 귀에 익숙한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기차 소리야. 꼭꼭꼭꼭 소리가. 사람들도 많이들 나오겠네. 솔직히 산책할 만한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새로운 코너가 생겼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같이 왔습니다.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꽤나 많고요. 밝게 불빛을 많이 해놔서 환하고 좋네요. 데이트 코스로 딱인 것 같습니다. 뭐한 불빛을 이렇게 마음을 붙여놓고 입장료 내는 데가 어떻게 저기야? 1인당 5,000 토그릭을 받네요. 한국 돈 한 2,000원 조금 더 되죠?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놨는지 구경은 해보려고요. 불빛이 너무 이쁩니다. 음악 저작권 안 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저쪽은 카페고 이거 보자고 5천 투들이 한 번이면 좀 안 먹어요. 작년에는 사람이 울복을 했다는데 올해는 사람이 없는 거랍니다. 물이 있어서 약간 물들인 데가 있어요. 중간에 게르가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봅니다. 몽골 연주 듣고 나오니까 또 다른 코너들이 있네요. 인형가게. 눈 가던 데가 많네. 햄버거 가게. 아무래도 시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은 가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확실히 아이스크림 가게에 사람이 없네.
그것도 개를 크게 뭐 특별하게 따로 해놓은 거는 많이 없네요. 중간에 개를 해서 연주하는 거, 그리고 중간 코너 코너에 사진 찍을 코너 만들어 놓은 거, 카페들이 영업을 안 해서 더 쓸쓸해 보이나요? 노래는 저작권 걸릴 것 같으니까 지워야 될 거고, 아, 이렇게 해서 야, 왜 사진 찍기 좋게 만들어 놨네. 몽골은 저녁에 갈 만한 곳이 딱히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꽤나 오는 것 같아요. 9월 중순 아니 날씨가 약간 저녁에 쌀쌀한 정도? 산책하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커다랗게 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맨날 맨 허장으로 뭐 하는 건지 이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큰 게르가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냥 크다. 예전에는 큰 공연장으로 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조형물만 있어서 너무 휑하네요. 가격이 참 넘네야. 바닥이 삐끗삐끗하고 죽는 소리를 내네. 에이, 이게 바닥이 이렇게 울렁거리냐. 장난감 가게 같고. 신들을 남았잖아. 배를 타게끔. 아, 배 타고 어째 물비린내가 확확 난다 했네. 배 타고 요 수로 이렇게 지나서. 아이고. 요즘은 몽골도 이렇게 반려견들과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동생이 강아지와 같이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많이 피곤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차가 운행되나 봐요. 코스는 짧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들에게는 아이 저거 태워서 한 바퀴 도는 거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원의 꽃은 먹거리와 아이들 풍선 놀이기구죠. 여기는 간단하게 자동차 코너가 있네요. 역시나 아이들은 좋아하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짧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